오빠 이제는 안 써가도 된다. 관리를 더 열심히 하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찌우맘입니다. 오늘도 찌우맘이 여우미와 구강관리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 국내기관 조사에 따르면 충치 진료를 받은 환자 중 10대 미만의 환자가 23%를 차지하고 있어서 영유아의 구강검진이 중요하다고 지금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영유아 충치 관련해서 충치 경험이 높은 이유는요, 유치에 충치가 발생하면 영구치가 다시 나겠지, 혹은 뭐 영구치가 어차피 올라오니까 유치는 뭐 썩어도 돼, 이러한 인식들이 부모님들이 가장 세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인지 유치 관리를 되게 소홀히 하는 편이더라고요. 영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과 달리 음식 및 간식 섭취 정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인지 더 잘 썩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또 아 뭐 어차피 영구치 나니까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치가 썩게 됨으로써 아이들의 입냄새도 같이 나게 됩니다. 오늘 찌우맘과 함께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알아두면 좋을 영유아 치아 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치위생사예요. 치위생사다 보니까 치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다 하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 나는 절대 우리 아이를 안 썩게 할 거야, 또 뭐 내가 잘하니까, 내가 치위생사니까 라는 마음으로 관리를 해준다고 해줬는데도 저희 지우, 지우 둘 다 벌써, 지우 같은 경우에는 5살인데 은미가 5개가 있어요. 그리고 효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살인데 앞니 4개가 다 썩어가지고 조만간 진정치료, 수면치료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관리를 되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아들이 유치인데도 많이 썩어가지고 치료를 이미 받은 상태예요. 레진 치료라든지 뭐 이런 걸 받은 상태라 어디 가서 뭐 엄마가 치위생사라는 말도 못할 정도로 좀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관리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우, 지우 둘 다, 지우 같은 경우는 우유, 흰 우유를 좀 물고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꼭 우유를 먹고 자는 습관이 있었고, 효 같은 경우에는 모유를 오래 하다 보니까 모유수유를 약간 좀 젖을 물고 자는 습관을 갖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모유를 쉴 새 없이 계속 막 이렇게 섭취하는 경우였어요. 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앞니가 다 썩었더라고요. 지금 너무 후회되는데, 이런 물고 빨고 자는 습관 때문에 아이들의 유치도 되게 썩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생후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아는 생후 6개월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지우 같은 경우에는 빨라가지고 한 4개월 때부터 앞니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랜이랑 같이. 만 3세가 되면 20개의 유치가 다 자라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유병을 장시간 물고 있거나 밤중 수유를 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바로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후 1개월에서 11개월까지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충치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치아가 나기 전이라면 젖은 거즈로 잇몸을 가볍게 닦아주거나 치아가 난 후에는 작고 부드러운 유아용 칫솔로 닦아주는 게 좋아요. 약국이나 뭐 유아용품 파는 곳에 가면요, 쬐그만한 칫솔이 있어요. 그런 유아용 칫솔이 따로 있기 때문에 치아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젖은 거즈보다는 바로 그런 유아용 칫솔을 이용해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칫솔을 싫어한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핑거용 전용 칫솔이 있어요.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닦아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솔로. 또한 가장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도대체 그럼 치약은 뭐 써야 돼요? 그럴 땐 바로 무불소 치약을 쓰시면 되세요. 두 번째, 생후 12개월에서 20개월까지. 생후 12개월에서 20개월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어금니를 뺀 후 16개의 유치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치아가 우유병으로 인해서 충치가 발생하면 아이의 잇몸 부위부터 치아까지 노랗게 변할 수가 있어요. 이쪽 앞니와 아래쪽 어금니가 급속도로 충치가 되는데 빠르게 변화가 돼요. 바로 그 말을 썩는다는 말인데요. 생후 12개월에서 20개월 영유아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영유아의 치아 관리를 위해서 우유병이나 모유수유를 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하루에 3번 이상 유아용 무불소 치약을 쌀한톱 크기로 묻혀서 아랫니, 윗니, 어금니 순으로 5회씩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가 나지 않는 부위의 잇몸이라면 젖은 거즈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자녀에게 칫솔질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게 좋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칫솔질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앞에서 치카치카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리고 뭐 유튜브나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치카치카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게 된다면 아이들이 그런 두려움을 바로 떨칩니다.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아이가 혼자서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생후 20개월에서 30개월까지 위아래 4개의 어금니가 나기 시작하면서 20개의 유치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20개월에서 30개월의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어금니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금니는 흠이 많아서 깨끗하게 칫솔질을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안을 살펴보면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음식 섭취 후에는 바로 쌀알 두 알 정도 주스치약을 짜서 잘 닦아주는 게 좋아요. 세심하게. 특히 어금니는 바깥쪽과 양쪽, 안쪽까지 골고루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가 혼자서 잘 닦고 물을 뱉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아이가 된다면 불소 농도가 500ppm 정도의 저불소 치약을 쓰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번째, 30개월 이후에는 스스로 아이가 양치를 할 수 있고 뱉을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이 시기의 자녀에게는 불소 치약보다는 500ppm 정도의 저불소 치약을 완두콩 크기만 해서 하루 3번 이상 치아를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저불소 치약은 아이들에게 자극적이지 않는 달콤한 향이 나는 또는 무향의 제품을 선택해서 아이들에게 주시는 게 좋은데요. 아이가 치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아용 치실을 사용하는 것도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이의 상태는 영구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영유아 시기의 치아 관리는 정말 부모님의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서는 올바른 치아 관리법을 배워서 영유아 및 어린이, 치약 시기와 그리고 사용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신출혈 하여금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서 검진을 하신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그러면 불소 치약을 언제부터 사용해야 돼요? 불소는 치아의 겉면. 치아의 겉면이란 것은 범낭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범낭지가 단단해지면 균에 대한 저항이 높기 때문에 충치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불소도포를 하게 됩니다. 흔히 소량의 불소가 들어가 있는 치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치약에 불소가 함유되어 있고 어린이를 위한 저불소 치약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치과에서 하는 불소도포와 불소 치약의 차이는 불소 함유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과에서 하는 시술이 불소 함유량이 더 높기도 하고 불소 치약은 함유량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나 불소 치약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루 3번 칫솔질 할 때마다 불소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불소 치약, 도대체 그럼 아이들은 언제부터 사용해야 되나요? 바로 물로 입안을 헹구고 뱉을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적당한 불소 치약을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생후 24개월이 되면 이렇게 물로 뱉는 신용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갓 양치질을 하기 시작할 때에는 저불소 치약을 사용하시면서 아이들이 물고 뱉을 수 있을 때 그때 불소 치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생후 24개월 전에는 불소 치약을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직 무언가를 뱉어낼 수 없는 시기 때는 입안을 굳이 불소 치약으로 닦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생후 24개월이면 유치가 한창 나올 시기입니다. 유치는 생후 6개월부터 나기 시작해서 약 2년에 걸쳐 20개로 완성이 되는데요. 24개월 이전에 아이의 입안은 치약 없이 혹은 무불소 치약으로 깨끗하게 관리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불소로 충치 예방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생후 6년입니다. 약 6년에 걸쳐서 영구치가 32개가 나기 시작합니다. 갓 나오기 시작한 영구치는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2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단단해진 영구치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단단하지 않았던 치아가 2년에 걸쳐 단단해진 시기, 바로 이때가 불소도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기를 알아채는 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치아가 나오는 시기가 다 다르고 무항 상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불소도포를 하여 단단한 치아를 만들고 싶을 땐 정기적으로 치과를 찾아서 불소도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 불소도포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장 적절한 불소도포 시기입니다. 오늘도 찌맘의 육아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치과 위생사가 알려주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치과 위생사인데도 아이들을 섭게 했으니 여러분들은 제발 부디 아이들의 관리를 잘해주셔서 안 섭게
제발 좀 우리 아이한테 도와주세요. 저는 2주 아니 3주 후에 표 그 진정치료를 들어가거든요. 그때 또 진정치료 후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발 이제는 안 써가 될 텐데 관리를 더 열심히 하려고요. 그럼 오늘도 찌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